그래도 XP가 두 개예요. 예. 네.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갖고 나오신 게 너무 단촐하게 그냥 밸브 하나만 있는데 저희 공장 같은 경우에 그냥 초직이나 뭐 코터기 뭐 포장기 다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설비 특성에 맞는 이제 좀 구체적이고 좀 세분화된 교육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서 X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단순화해서 갖고 나온 것이 네. 아니냐. 지금 그 자동화 제어 설비 팀에는 사실 소수의 전문 인력이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저는 그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교육이 아니고 어떤 소수를 위한 전문화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조금 그 포인트가 어긋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기계로 돌아가는 회사이지만 기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을 접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재건 학생,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점수는 몇 점인가요? 74점입니다. 74점. 네. 일단은 우리 태훈 학생은 살짝 밟고 가겠다. 자,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우리 재건 학생은 74점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몇 점일까요? 김재건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본인의 목표대로라면 1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재건 40, 과연 몇 점일까요? 70. 심사위원의 평가가 엇갈렸던 김재건 도전자. 과연 최태훈 도전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 70. 과연 몇 점일까요? 70. 72점이네요. 예. 70. 72점이네요. 예. 아, 본인의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낮았어요. 72점이 나왔습니다. 김재건 학생 2위 자리에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73점 최태훈 1위, 72점 김재건 2위.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 안정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공업고등학교 안정우입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안정우 도전제 소음제로 시스템. 저는 이렇게 결선 진출의 기회를 얻고 꿈의 기업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탐방을 갔을 때 꿈의 기업이 아 정말 국내 최대 면모답게 좋은 자동화 설비와 시설들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 아 꿈의 기업도 공장이기에 소음과 열기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의 기업이 세계 1위로 가기 위한 바로 소음 제로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에어커튼과 칸막이를 조합해서 꿈의 기업 초지 공정에 각 롤러에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기막을 형성해서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온도도 차단되고 소음 또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 롤러가 제지 생산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LED는 현재 롤러가 돌아가게 되면서 열기와 소음이 공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칸막이가 생기고 빨간색 LED로 불이 들어오면서 소음과 열기가 안쪽으로 차단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열을 잡아줌으로써 에너지 효율 또한 높이게 되는 이 아이디어야말로 꿈의 기업에 가장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정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음 제로 산업용 에어커튼 설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야, 만점이 나왔어요.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홍보하는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공장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해진다면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일으켜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 네. 안정우 학생을 통해서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시끄럽다는 그 공정에 갔을 때 거기에 현장 작업 인원이 몇 명 있던가요? 소수적으로 한 20명, 1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수의 직원도 챙겨야 되는 것이 굿컴퍼니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정우 학생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본선에서도 약간 경영자적 마인드가 있었어요. 직원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까를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